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정준입니다. 지금 여기는 나인다 트레밀 광고 촬영 현장인데요.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는데 저와 함께 이 광고 촬영 현장에서 오늘 뭐 하는지 한번 쭉 지켜보시죠. 살면서 가장 빨리 달렸던 기억은 동네에서 개 쫓을 때밖에 없네. 그런 적 없어? 동네에서 개 쫓는 거? 개 빠르지.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야? 아, 당연하죠. 월드스타인데. 월드스타 뭐 그런 소리 하지 마. 동네 로컬스타. 그걸 더 썰을 풀어달라고? 네, 혹시 썰 있으시면. 아이, 귀찮아. 달렸던 기록보다는 오래 걸었던 기억은 있어요. 군대에서 야간 행군 24km. 힘든 거 얘기하면 오늘 밤새야 돼. 가더라도 방향이 중요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빨리 가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 특이한 사람이네. 진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0대. 왜 넘어가? 아, 그럼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아, 나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독님. 갑작스럽게 넘기기 있어요? 아니요. 기다릴게요. 오케이. 다음. 아니, 빨리 성공을 해야지. 그래야 노후가 보장되니까. 근데 어쨌든 20대에 열심히 살면 그게 실패든 성공하든 둘 다 성공 아닌가 싶어요.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냥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운동하면서 어떻게 희열 느껴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 걷는 거 좋아해요. 계단 오르는 거 좋아해요. 필라테스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그게 왜냐면 어떤 치유의 운동이니까. 전화기 동영상 볼 때?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 그냥 훅훅 가. 뭐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유튜브 그만 봐요. 아이고. 유튜브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감독님, 우리 그렇게 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본능이 나왔던 마음 급한 순간은? 지금 빨리빨리 하고 싶어, 인터뷰. 하리야, please. 저는 목표를 생각하고 굉장히 빠른 실내에 돌아다니려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천천히 꼼꼼히 알아보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우리 사이퍼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팬데믹이 끝나면 어딜 달려요? 아니 지금 나인다 트레이드밀로 집에서 뛰면 되지 뭐 어딜 가고 굳이 집에서 그냥 걸어 나인다 트레이드밀로 밖에 공기도 안 좋아 그냥 나인다 해 그럼 됐어 그냥 나인다 해 그냥 나인다 해 뭐 이게 끝이에요? 질문 많다며 네 13개 좀 다 타봤어요 나 이게 허접하게 아이 귀찮아 나 이게 대충 하면 빨리빨리 하고 싶어 인터뷰 그런 사람 아니야? 유튜브 그만 봐요 근데 개 쫓아오는 건 나중에 얘기해줄게 아, 네.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야 아 네 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컷 네 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인다 트레이드밀 네, 광고 촬영 현장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애티튜드 좋은 모습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 굉장히 요즘 막 나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예의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예의 갖추는 모습을 보기 싫다면 여러분 시즌 B으로 오세요.
아, 아마 이거 편집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늘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